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0대 국회 초선 의원들을 위한 워크숍 행사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본관에서 국회의원 회관으로 이동하는데 우등버스 4대를 동원하고 단 한 층을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독점했다고 합니다. 국회 본관에서 국회의원 회관까지는 도보로 길어야 5분 거리, 한 3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 거리를 위해서 버스를 동원한다는 것, 이것만 봐도 20대 국회가 어떨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 뭘 하겠다 말들이 많지만 여태 바뀐 거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 단 하나입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기록만은 갱신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초선 의원들, 본인들이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처음부터 하는 일이라는 게 한심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네 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갓!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전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네. 5년 만에 그 뒤늦은 처벌인데요. 검찰은 예. 어제 그 옥시레 집행기재의 그 신현우 전 대표, 예. 또 김모 연구소장, 최모 선임연구원, 그리고 그 오모 전 버터플라이 팩트 대표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업무상 그 과실치사, 그리고 그 과실치상 혐의인데요. 예. 혹시 그 신현우 그 전 대표 등은 이 원료 제공업체의 그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그 사용된 이 폴리헥사 메틸렌 고아니딘, 이 PHMG라고 하죠. 이것의 그 흡입 독성 실험 자료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안전성 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죠. 근데 본인들은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들에 대한 그 구속영장은 청구가 됐는데 원료 제공업체인 그 SK케미칼은 그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그 주요 성분과 그 주의사항을 담은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이제 그 정상적으로 그 제공했다는 이유인데요. 그 자료를 보면은 이 흡입 독성 자료 없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즉 그 이를 사용하기 해야 위해서는 되는데 왜 없느냐 네, 얘기죠. 흡입 독성 실험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걸 이제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사용을 했다는 게 되죠. 예. 또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고 하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정부 관리 감독의 문제 그리고 그 특별법 제정 문제가 이제 그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는데요. 이제 윤석열 그 환경부 장관은 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국가가 그 책임을 좀 통감하고 있다고 이제 그 밝혔습니다. 예. 윤석열 환경부 장관 그러나 그 정부의 그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장사손만 챙기는 그 상은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살상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업체의 책임 그리고 그 법제의 이제 그 미비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간 셈인데요. 윤석열 장관 그 이와 관련해서 또 특히
이 특별법은 뭐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제 그 기존 입장을 계속 그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예. 뭐 현행법으로도 그 가습기 제조업체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죠. 여기에 대한 뭐 보상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특별법은 뭐 그리 제정할 필요 없다. 이래서 이제 그 국회에서 좀 상당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야, 이거 참. 근데 이게 보상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건 명백하게 밝혀야 될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유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5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네, 5년을. 그러니까 이제 국회 청문회부터라도 글쎄요. 빨리 시작할 맞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청문회 문제는 처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걸 좀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유가족들의 어떤 그런 좀 이 한을 푸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격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게 또 우리 같은 사람 굉장히 박탈감 느끼는 거. 이 화장품 회사 대표의 그 도박 사건 변론 맡아서 5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지신 분이 결국은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원호 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그 50억 원의 그 수임료를 받았다가 예. 이제 그 30억 원은 이제 그 돌려줬다고 하죠. 이 그 부장판사 출신의 그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서 어제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최유정 변호사는 또 그 1300억 원대의 그 투자 사기 혐의로 그 지난해 기소됐던 이 이순 투자 자문 실소유주인 이 송모 씨로부터도 또 50억 원의 별도 수임료를 그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의 그 수사의 관건은 과연 이 수임료 가운데 일부라도 실제 이 재판부나 이제 수사 검사 등에게 좀 건네졌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검찰은 역시 그 네, 이 법조 로비 의혹을 사고 있는 이 검사장 출신이죠. 이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개 수사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저기 또 딴 데서도 50억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억을 네, 받은 100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 참 그런 거 보면 허탈하죠. 참 기가 막혀요.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참 아이고. 그 두 사건에 딱 두 사건에 100억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어제 첫 번째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죠? 네, 기빈식당에서 네. 가졌다고 하죠. 국회 기빈식당에 가졌는데, 3당의 그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부대표들도 이제 자리를 같이 했죠. 이 4.13 총선에서 그 각 당이 내놓은 공약 가운데 그 공통 분모가 있는 공약들은 이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행 방안을 찾자. 또, 이 19대에서 그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원내수석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 가능한 처리하자. 이렇게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 예. 과연 이제 얼마나 처리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이 국회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이런 거 이런 거는 논의를 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네, 어제 일단 뭐 상견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원구성 문제는 20대 원구성 문제죠. 이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제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뭐 좀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우선 처리 법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19대 때 좀 빨리 처리를 하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야당에서 이 세월호 진상조사법과 그 5.18 기념국 지정 문제 등을 이제 그 제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제 그 추후 좀 협상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예. 어제 이제 그 유일호 노동부 장관이 그 야 3당 원내대표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정부가 내놓은 그 노동 관련법 개정안 처리를 이제 요청을 했는데 예. 여야 정부가 또 각기 서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고 각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19대 국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유행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새누리당이 어제 중진회의를 연 끝에 관리형 비대위와 혁신위를 동시에 출범시켜서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비대위원장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총선 이후 당권 도전을 선언했던 이정현 의원은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봤을지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전당대회 얘기부터 여쭤볼게요.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개최한다고 그러는데 뭐 당권 도전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아, 네네. 저는 그 당권이라기보다는 당 대표, 당 대표에 나서서 뭐 새누리당을 새롭게 변화시켜보겠다는 얘기를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얘기를 해왔었었고 예. 총선 출마 기자회견 때 이미 밝혔고 총선 기간 내내 그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예. 오래전부터 뜻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든 당대표 이 경선에 도전하시겠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근데 뭘 바꾸고 싶으시기 때문에 총선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당의 운영이 우선 당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 국민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국민들이 정치권 그리고 정당에 그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예.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사실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알지만은 어떤 정당도 어떤 언론도 국민들의 마음을 한 군데도 제대로 읽지 못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정치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가나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그러한 정당으로 변모돼야 되고 또한 국회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33년간을 중앙 정치권에서 그동안에 그러셨죠. 일을 해오면서 예. 문제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국회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 그러면 2%, 3%가 나온 것도 있었고 10%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예. 선거에 나가가지고 10%를 얻고 2%, 3%를 얻으면은 당선될 수 있겠습니까? 예. 선거를 나간다 그런다면 국회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릴 정도로 예. 그렇게 불신을 받고 있고 그런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내는 곳이 어디냐면 정당들이고 그중에서도 새누리당은 집권당이고 그러면 2%, 3%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국회를 구성하는 이 집권 여당 여기서부터 뭔가 대대적이고 대폭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은 예. 존재 자체가 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자체를 얻을 수 없는 집단이 되기 때문에 예.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바꾸고 싶고 그러한 문제점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안중에 없는 바로 이러한 그 새누리당의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저는 한번 속속들이 세밀한 것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쳐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근데 뭐 어떻게 보세요. 이 18대, 19대, 20대 이제 세 개의 국회를 이정현 의원께서도 경험하시게 이제 20대 국회는 이제 앞으로 경험을 하시게 되겠지만 근데 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뭐 아니, 전혀 바뀌지 않고요. 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요? 아, 예. 오히려 과거에 어떤 면에서요? 예. 과거에는 그나마도 정치권이 그나마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또는 뭐 그 이전으로 우리 초대 국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예. 김구 예. 이렇게 어떤 카리스마 있고 그다음에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예. 비전을 갖고 있는 정치 지도자라도 그나마도 있었었는데 아하. 지금은 그런 지도자 시대를 앞서가는 비전이나 또는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도 굉장히 빈곤한 상태인데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정당의 그 말하자면 지난번에 우리가 지켜봐서 알지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고사하고 예. 자신들의 문제인 국회의원 숫자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선거구를 어떻게 획정하고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공천 하루 전날까지도 결정을 못할 정도로 이건 순전히 자신들의 문제거든요. 예. 이렇게 모든 정당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일조차도 제대로 못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온갖 특권은 다 누리고 민생과 민심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하나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는 그런 집단 한마디로 말해서 오로지 권력 잡고 권력 쓰고 하는 것에 몰두해 있는 이런 식으로의 지금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되면 다른 데서라도 그걸 보고 따라오게 될 텐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집권당부터만이라도 한번 국민을 중심에 두고 거기에 맞는 정당 운영, 국회 운영 쪽으로 바꾸는 이걸 빨리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예. 정말 정치권이
어디로 끝간데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 저는 과감하게 알겠습니다. 한번 고쳐보고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 새누리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혁신위하고 비대위하고 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처럼 쇄신이 됐든 뭐 혁신이 됐든 개혁이 됐든 비대위가 됐든 지금까지 우리가 늘 봐왔었었던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 말하자면 각 정당들이 동원하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새로운 것도 하나도 그동안에 없었었고 지금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2000년도에 2002년도였군요. 그 새누리당이 첫대기라든가 탄핵 열풍으로 당 지지율 7%에 20명도 당선이 안 된다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새누리당 예. 그렇죠. 근데 그때 이게 바로 이 쇄신은 어떻게 했냐면은 천막 당선을 치고 약 그 당시에 천억 지금 아마 5천억도 넘는 천안 연수원을 아주 뭐 미련 없이 국고에다 반납을 하고 당시 10층 당사 건물을 매각해서 한꺼번에 빚을 다 갚고 그동안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 퇴직금을 주지 못했던 사무체 당직자들한테 세무처를 그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천막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혁신이가 됐든 최신이가 됐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정말 국민들을 두렵고 무섭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는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못을 빌고 새롭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국민으로부터 해초리를 맞았는지 아직 그런 것에 대한 진단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말하자면 방법을 동원하든 그러한 방법들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단이 나와야만이 그 잘못이 어디가 있는가에 맞는 그걸 고치는 리더와 리더십을 찾게 되는데 리더를 먼저 정하고 리더십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새누리당이 아까처럼 뭐 혁신위를 구성하고 비대위를 따로 두고 이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국민들로부터 지금 어떻게 해서 외면을 받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알겠습니다. 진단 이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8월 달에 전당대회 하는 그 시기는 동의하십니까?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뭐 8월 달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땡기고 지금 비대위는 어차피 전당대회를 전제를 하고 하는 아주 한 달 내지 두 달 동안 가동될 거라면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비대위하고 혁신위가 함께 동시에 같이 물론 원내대표단도 함께 해가지고 이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까처럼 새누리당이 어디가 문제 있는가를 아주 근본적으로 진단하는 진단과 그다음에 그 아까처럼 전당대회 그래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 전당대회 관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정도 역할에 한정을 하고 어차피 이제 새로 구성될 지도부가 제대로 된 새누리당 혁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늦춰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8월보다? 저는 오히려 더 땡겼으면 좋겠고 더 땡겼으면 좋겠다. 네, 그게 안 된다 그런다면 8월 초 정도로 해서 빨리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낫지 어차피 한시적이고 얼마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비대위나 혁신이나 여기다가 어떤 새누리당의 변모된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어려우니까 빨리 하자. 새 지도부를 구성을 해서 새 지도부가 그런 것들을 책임을 갖고 알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중진연석회에서 결정된 거죠. 그죠? 아닙니다. 최고 중진이 아니고 중진 연석회의죠. 그렇죠. 중진 죄송합니다. 바로 새누리당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진 회의라고 하는 것은 당헌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특별하게 만든 것이지 말하자면 어떤 당헌 단계에 규정돼 있고 이러한 것들을 중요한 결정을 한 당의 중요한 것을 의결을 하거나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선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한마디로 친목 모임
예. 이제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하는 모임인데 지금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의총이라든가 이런데 그 비준을 거쳐야 될 겁니다. 인준을 받아야 될 겁니다. 당대표 되시면은 지금 어떻게 혁신 위에서 만든 혁신안 같은 거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세요? 뭐 내용이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아주 근본부터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는 사실 국민도 없고 또 목표도 지금 뚜렷하게 언제 어느 지점부터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또 어떤 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고 하는 비전이나 정책 이런 부분들도 새누리당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만든 그런 부분도 좀 적고 책임도 좀 별로 없고 또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로부터 뭔가의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도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모아놔도 토론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없고 지금 이런 거다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국민들로부터 이런 것 아주 호된 이런 회초리를 맞게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김수환 추경님도 말씀하신 서번트 리더십 한마디로 말해서 신부름꾼이 되겠다. 신부름꾼이 되겠다. 모습이 되겠다고 그토록 선거 때 외쳤던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새누리당 그러면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이 머슴 자세 서번트 리더십 이걸 통해서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국회의원 모델이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하면은 국민으로부터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혁신안이 뭘 갖고 와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 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yeah!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공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오.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오.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욱도 하우. 안 깔고 뭐 하우. 트래블 하우.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베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쇼.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예, 아까 방송국에 올 때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에서 추돌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동차가 엄청 그때도 밀리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수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상황 알아볼까요? 7시 40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뢰의 출발 새 아침 교통 정보입니다. 앞서 들으신 사고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또 다른 사고 난 구간이 있는데요. 강변북도 일산 방면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비로 오는 차량 속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서 서강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나란한 올림픽대로 흐름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반포대교 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4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부산로 성산동 쪽으로는 기름램프도 홍지문 터널 입구를 지나 연희램프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정은호 게이트라는 게 요새 화제입니다. 네이처 리퍼블이 정은호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여자 변호사와의 수임료 갈등으로 시작된 이 사건. 이제는 사실 게이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금 법조 로비 의혹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법조계 출신 인사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내신 국민의당 김경진 당선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요새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그죠? 네. 여러 가지 계획도 네. 하고. 근데 우리가 오늘 모신 거는 사실 김경진 당선인으로부터 좀 이 법조계 내부의 얘기를 좀 들으려고 모신 건데. 네. 이게 지금까지 이 지금 드러난 얘기가 최유정 변호사죠. 부장판사 네. 출신이고, 그리고 이 홍만표 변호사. 아주 네. 유명한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저 검사장도 지내셨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근데 우선 제가 여쭤볼게.
50억, 두 건에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왔다. 이거는 변호사분들도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기사를 볼 때는 아주 간단한 사건으로 가십성 사건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냥 팔 꺾었다 그냥 그거죠. 네, 네. 이제는 이제 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이제 의뢰인한테 구치소에서 맡기도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네. 뭐 근데 맞았다고 또 이 변호사가 고소장까지 내는구나 이제 저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가관인 게 수임료가 20억이니 50억이니 지금 100억이니 뭐 이런 소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항소심 이 정은호 씨 항소심 담당 부장판사는 그 사건이 자신한테 배당됐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브로커가 와서 밥 먹으면서 그 이미 배당됐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좀 사건 좀 봐줄 수 없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도대체 이 법조계가 제가 몸담았던 법조계가 이렇게 썩었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단편적인 사건 그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도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여있는 우리 법조계의 문제점을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내고 그래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할 부분을 좀 국회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마 저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사실 뭐 솔직히 뭐 김경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 변론도 뭐 많이 해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 근데 그 이 검사장 그게. 출신 변호사들이 이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받는 거는 사실 검사장이나 이런 거 지내셨던 분들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검사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전관예우 기간 1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다 채우고 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재산 증식이 뭐 5억에서 10억 정도 불과하다. 대체로 지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서초동에서 돌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단독 건수 한 건으로 뭐 20억, 50억 지금 그런 얘기가 오고 있고. 보석. 예. 예. 거기다 이제 홍만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란 게 이 기사를 보고 2013년 1년 동안 지금 이렇게 수임료로 벌어들였다고 신고된 금액만 해서 91억 원이라고 해요. 네.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관 예우가 아직도 가능하고 같은 검사장 출신 또는 법원장, 뭐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이지만 수입의 편차가 이렇게 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저도 지금 깜짝 놀란 상황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면 아주 이게 이제 수사라든지 국회 또 내부 감찰 아주 이제 여러 기관에서 정밀하게 봐야 될 것이 네. 도대체 전관예부 예우를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은 수입료가 책정이 될 수가 없고 또 회사 돈으로 지금 100억대 이상의 도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소 중견기업인데 이 중소 중견기업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판에 회사 돈 100억대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없이 검찰이 그냥 지나가고 단순 도박죄로만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1심의 형량 1년이 낮다라고 항소를 해놓고 항소심 가서는 오히려 구형을 1심에서 구형했던 것보다 더 깎아줬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전관의 로비랄까 내부의 어떤 부적정한 어떤 결탁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게 사안은 간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박했다. 그걸로 끝이다라는 예. 거죠. 그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검사를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검사 일단은 지금 검찰 내부 수사를 좀 하도록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걱정이 이거예요. 홍만표 이제 변호사. 그러니까 예, 전직 검사장 출신이 있다 보니까 또 이 신망도 아주 두터웠던 분이잖아요. 예, 박수 예. 받으면서 떠난 몇 안 되는 검사 중에 한 분이다. 네. 그리고 정은호 대표가 어쨌든 홍만표 변호사가 이게 선임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무혐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서 첫째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검찰 내부가 수사가 아주 무능했거나 예. 또는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와 연결된 어떤 부정부패, 뭐 술의 향응 제공 이런 것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검찰에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어서 네. 일단 검찰 내부의 수사 과정 또 감찰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게 국회에서 즉시 특검을 의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우리 네. 김경진 당선인께서도 검사 출신이신데 네. 검사라는 조직이 굉장히 그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뚜렷한 조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선배를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뭐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요. 네. 지금 작년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 성공 고수를 지금 무효로 하는 그 법원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당시에 보면 성공고수를 무효로 하는 게 이 과다한 형사사건 수임료가 결국은 법조계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또 돈만 쓰면 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결국은 대법원이 이 성공고수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냈는데 예. 그런 판결 취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검찰에서도 사실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엄정한 내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는 사실은 밖에서도 좀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 조사와 동시에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국회는 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특검 이제 의결 가능하고요. 어차피 예. 특검법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예. 두 번째는 이제 법사위 이렇게 청문회 상임위 청문회를 거쳐서 이제 수사 경과를 보고받고 예. 이제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불러서 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사건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 법조인들의 윤리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조인들의 비윤리를 숨겨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예. 지난번에 그 김무성 대표 사위분 사건 선임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자료 제출 거부했지 않습니까? 예.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이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예. 계속 거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좀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이런 과다 수임료에 대해서 특히 전관과 연결된 과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예.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뭔가 수임료의 기준을 아예 법제화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그 저 조선 의원 워크숍 가셨었어요? 예, 갔습니다. 아, 가셨군요. 앞으로 좀 걸어 다니십시오. 우리 김경진 네. 당선인께서는 원래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회의원이 되셔도, 출연료는 그 대신 오늘부터는 없습니다. 저희 YTN 네. 라디오 많이 도와주셨는데. 국회의원 네. 되신 분들한테는 출연료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장검사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경진 당선인이었습니다.